자,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개최한 세미나에 자, 이 여성이 내 딸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이 공개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내 딸이다. 그런데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민 인턴은 완전 거짓이다. 어제 정경심 자녀 21위 혐의 재판. 조민의 한영회고 동창이자 조민의 논문 제1저자 등재한 조민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모 씨랑 조민 양이 서로의 스펙을 부모들이 만들어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모 씨는 검찰의 진술을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완전 거짓입니다. 조민은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측이 공개한 동영상 속에 조민의 모습을 검찰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 씨는요. 그 여성은 한영회고 교복도 입지 않았다. 조민이 아닙니다. 그날 내가 그 세미나에서 조민을 못 본 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조민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조국 교수로부터 스펙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장영 교수님, 장 교수 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조 전 장관 측이 공개했던 저 영상은 뭡니까? 그러게요. 저도 질문을 하고 싶네요. 저 영상은 뭘까요? 만약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내가 못 본 건 확실하다라는 거지 또 뭐 만에 하나 뭐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학교를 다닌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옆모습이 뻔히 나오는 저 화면을 보고 못 알아볼 일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뭐 증언을 이렇게 무죄나 유죄나 이런 걸 따질 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영표 교수보다는 그 아들 쪽이 훨씬 더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해서 얻는 게 뭐죠? 잃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뢰도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인 청문회에서 당시 인턴이요, 품앗이 인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 당국대 장 교수의 또 아들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품앗이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장 교수 아이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장 교수의 아들인 요 청년은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본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를 했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딸이 이제 당국대에서 그렇게 뭘 받는 이 대가로 2009년 국제 심포지엄에 두 사람이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두 사람은 자신의 딸과 장 씨의 아들이죠. 그리고 조민과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한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조 전 장관이 어쨌거나 이게 뭐 허위로 뭐 한 거든 뭐 진짜로 한 거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이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이메일까지 본인이 직접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뭐 조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증거로 나온 거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되죠. 나는 전혀 개입도 하지 않았고 장 씨 아들의 이름도 뭐 얼굴도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이메일이니까 뭐 얼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다면 딸한테 최소한 뭐 이름 하나는 물어봤을 것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저 장 교수의 아들이 오히려 좀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오히려 납득이 가지 않나 하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영회고 동문이고 예. 스펙 품앗이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직접 영상을 보고 저 조민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 측은 우리 딸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며 영상까지 공개를 과거에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정경심 씨 측 변호사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라는 게 정경심 씨 측 주장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만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장영표 아들이 해당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 조민이 아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얼굴이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 장면으로 보면 두 개의 장면이 나와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앞에 장면은 저 장면은 지금 얼굴은 나오는데 교복 입은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얼굴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민이다 아니다는 알 수 있고
두 번째 나왔던 그 뒤에서 보였던 장면은 확실히 교복이 아닌, 제가 그래도 한영 외교 교복을 찾아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컬러가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이제 복을 입은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복장은 분명히 교복은 아니었다는 부분이라서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판명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가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때 세미나에 간 한 번 간 그 자체가 인턴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느냐, 본인조차도 장대 교수 아들조차도 자신은 이건 있을 수 없고, 또 그나마도 그런 정도 승인 표시 현장조차도 없었다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고요. 네.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명백히 조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조민이 세미나에 참사한 적이 없다. 그걸 아주 본인이 자신 있게 명백하게 얘기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본인들에게 불리하잖아요. 계속 추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법정에서 끝부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에 더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검찰 진술할 때 너무나 자세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증거로 쓸 것인지 그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